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주하늘입니다. 아, 요즘에 날이 좀 추웠다가 요즘에는 조금 좀 나아지긴 한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좀 추워진다고 하는군요. 네, 제가 지금 나온 곳은요. 강남구 학동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이제 학동역에서 약 한 5, 6분 정도 도보로 이동을 하시면 아마 이쪽 골목길로 아마 들어오게 되는데요. 이쪽 골목길 잠깐 좀 볼까요? 지금 보니까 이쪽에 지금 보니까 이제 신한은행 보이고 저기는 뭘까요? 설인가요? 이게 지금 얼핏 봐서는 뭐 패션 뭐 센셜이라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뭘 하는지가 좀 감이 좀 잡히질 않는데 이쪽에 지금 보니까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것도 있고요. 어우, 진시황. 네, 전통 중국 요리라고 좀 적혀 있네요. 네. 이쪽은 무슨 병원 같아요. 베아트리체. 또그 옆에는 또 동막촌. 네, 차돌박이, 갈비살.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. 이쪽으로, 아래쪽으로 한번 좀 이동을 해볼게요. 네, 김군스 치킨. 이라고 좀 되어 있네요. 김군스니까 김군넨이에요. 김군내, 통닭집. 이제 뭐, 그때 외부는 좀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, 지금 이제 오늘은 좀 휴일이라, 문을 지금 열지 않고 있고요. 그 옆에도 지금 이제 상당히 좀 궁금한데, 이쪽 안쪽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지하 계단으로, 지금 한번, 내려가고 있고요. 이쪽에 지금 보니까, 바깥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은, 무슨 그 스튜디오, 인 것 같아요. 네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, 맞네요.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그눈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이 되어 있네요. 바깥에서부터 음악 소리도 막 들리고 하는데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내부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. 지금 뭐 촬영을 그 어떤 뭐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계신 것 같고요. 이게 지금 이제 조명이 굉장히 지금 화려하게 이렇게 보입니다. 이쪽에 지금 보니까, 지금 이제 그 촬영을 해서 이쪽에서 아마 작업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. 이쪽에 아래쪽에 이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아마 촬영을 또 하시는 것 같고요. 이쪽에는 지금 이제 고객 대기실, 인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이제 쭉 한번 좀 내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. 여기가 지금 이제 눈 스튜디오, 라고 하는군요. 네. 이렇게 아마 이쪽은 뭘까요? 이쪽에 지금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헤어도 이제 하고 또 옷도 좀 갈아입고 하는 그런 그 곳인 것 같습니다. 네, 예전에는 그런 그 스튜디오 들이 이제 뭐 가족 사진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뭐 현상하고 인화하고 막 그랬었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그 디카들이 이제 다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이런 그 사진과 특히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그런 그 경우가 상당히 좀그 드물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그 주로 이제 가족 사진이나 아니면은 뭐 바디 프로필을 찍는 아니면은 그 기업에 이렇게 이제 사진 출사를 나가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좀 한다고 하는군요. 네, 지금 이제 이따가 아마 그 촬영을 하는 그런 분의 아마 모습이 보일 텐데요.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어떤 사진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. 네, 실제로 그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그 촬영을 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요.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바디 프로필을 이제 찍는 그런 모습도.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 위가 이렇게 이제 조명이 이렇게 비치니까 몸에도 이제 근육이 그냥 잘 드러나는 그런 그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드디어 이제 촬영이 이제 다 끝났고요. 여태 이제 찍은 사진들 아마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 되겠고요. 이런 그 사진을 이제 여러 개 중에서 두장 정도로 아마 초이스를 하는 그런 그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내부를 한번 쭉 보면요. 여기 이제 조명이 있는 그런 그 부분들,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, 이렇게 지금 하고요. 자, 지금 이제 좌측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뒤쪽에 있는 그 배경들, 또 거울들, 네, 이렇게 지금 쭉 보고 있고요. 네, 지금 이제 이쪽에 스튜디오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그 대표님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이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여주하늘에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